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왜요? 주인공처럼. 아니, 일단 커피 하나 더 사볼까요? 아니야, 됐어. 여기 옆에.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누구나. 네. 아, 떠오네요, 이게. 아니, 누구나. 저 아까 떠드는 거 보셨죠? 아, 그럴까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부르시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펀딩도 많이 하시고 네. 요즘에는 이제 게임이 아예 제대로 탁탁탁탁 나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엄청 많이 기대했습니다. 기대해주도록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번에 게임 또 뭐였지? 예, 너무 예뻤는데 그 새? 새? 아~ 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진짜 좋아했어요. 손님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진짜 좋은 게 예. 일단 눈길을 딱 끌잖아요. 그러니까 딱 꺼내주 놓으면 사람들이 어 이거 예쁘다 막 난리가 나요. 아. 어 그리고 3인이 할 때 예. 원래 3인 게임이 예민하잖아요. 예. 근데 그 게임 3인에 딱 돼 있으니까 선생님 아,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몇 번 설명은 나름 이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보드 게임 카페 사장으로서 예. 어, 제 입장으로서 얘기하자면 아. 손님한테 내가 딱 3인용으로 아. 좋은 게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히려 그런 점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아니 근데 사실은 어 매니악한 게임은 더 많이 하시죠? 네, 훨씬 많죠. 네. 훨씬 많이 많이 하는데 네. 어쩌다 그게 저희 카페 사장 입장으로서 너무 좋았거든요. 어 오늘 갖고 오신 거는 예 산타 마리아. 산타 마리아입니다. 네. 산타 마리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이렇게 아니 여기 오, 오늘 조명 없어 조금 어둡게 나오지만 예,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산타 마리아입니다. 네. 요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일단 서먼 게임즈. 예, 서먼 게임즈에서 내놓은 네. 게임이고 네. 이 게임은 그 주사위 드래프팅 게임이고요. 아마 그랜드 오스트리 호텔이나 이런 시스템 예, 경험하셨으면은 뭔가 거기서 좀 유사하다 라는 걸 조금 느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타일 배치가 있어요. 그쵸. 예, 타일을 얻어가지고 배치하는 게 있고. 그 배치하면서 약간 퍼즐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거 이제 고민하는 이제 재미가 있고요. 요즘에는 그런 고민이 중간에 안 들어가면 중간 심심해요. 꼭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언박싱처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산만하게 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게 행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에이. 아, 못 갖고 온 회사도 있는데요. 뭐.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일단은 보드엠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판매 주면 아 그거는 이제 디스 오브 마인 아 그게 디스 오브 마인 디스 오브 마인을 이제 한 번 더 지금 9월 말까지 9월까지 한 번 선주문하고 11월 좀 넘어서 나오는 지금 예 그때 예상이에요. 빠르면 11월이고 뭐 늦어도 12월에는 그냥 올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네 파일을 다 넘겼고 생산에 아.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뭔가 걸릴 일이 좀 적네요. 네, 특별한 네. 일이 생길 일이 그렇죠.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11월에는 빠르면 11월. 왜냐면 이게 11월? 폴란드에서 오거든요. 그쵸.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배가 근데 원래 배는 늦어지면 한 달이에요. 아, 그렇죠. 폴란드에서 네. 중국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폴란드에서, 네, 폴란드에서 오니까 이게 생산은 아마 9월 말이나 10월 네. 초쯤 끝날 것 같은데 오는 게 한 달? 그렇죠.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맞아요. 네, 원래 그렇게 천천히 오거든요. 예, 네, 아 뭔가 일이 생기면 또 한 달 더 늦춰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제작 자체는 9월 말, 10월 초에 끝난다는 네. 걸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산타 마리아는 지금 어디서 판매, 어떻게 판매하고 계시죠?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고 게임이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어, 오늘 행사니까. 네, 오늘 행사니까 지금 행사 때문에 제가 영문판을 구해가지고. 어, 근데 그래도 규칙 써낸다 한글로. 아, 요거는 한 개가 이제 샘플로 저한테 왔어요. 아~ 네, 제작 때 샘플 하나가 와가지고 네. 거기 이제 규칙서하고 이런 것들 뭐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네.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완제품 뭐 그거는 아직은 일정이 이제 9월 말에 오는 걸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예, 어 되게 뭐 잔뜩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괜찮아요. 원래 이거 이보다 더 많은 게임도 있어요. 아, 당황한 거죠. 게임만 네. 재밌으면 뭐 한번 깔아본 듯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세팅하듯이 아, 보여드리고 하듯이. 얘기하는 게 좋죠. 예, 아 지금 엄청 뭐 많아서. 네. 그래서. 오모나이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좀 세팅이 좀 쉽진 않습니다 게임이 네. 오, 생각보다 보통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네 원래 저기 영상도 가끔 하시고 블로그를 특히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정말 게임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탁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쉬는 기간 없이 그쵸?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노력 중인데 아, 네. 올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게임 많이 나오면 좋죠 특히 또 이제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시는 취향의 게임을
골라주시니까. 사실 이게 팔리는 게임 갖고 오는 거랑 자기 회사의 색깔 갖고 오는 거 이렇게 있는데, 약간 게임으로 시작하시다 보니까 확실히 본인이 딱 좋아하시는 게임이죠. 아, 그렇죠. 그게 진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좋아, 제가 좀 재밌게 하고 괜찮다 싶은 거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공용보드판이고요. 공용보드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장이 들어가는 네. 추가 요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확장이 하면서 이제 덮어지는. 이게 확장까지 추가돼서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메리카 쪽에 네, 여기 박스에 네. 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나오죠. 산타 마리아 아메리칸 킹덤즈 확장 포함. 예, 확장 포함. 원래 이게 요만한 박스 하나 더 있어요. 아, 오, 빅박스처럼 나온 거구나. 예, 근데 이제 좋네요.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제 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부피도 줄이고 알겠습니다. 가격도 줄이고. 아, 그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플러스 뉴스예요. 네. 가격 정말 중요한. 원래 확장까지 하면 더 비싸. 아, 더 비싸게 팔아요. 근데 지금 합치다 보니까 가격이 원래 다른 거보다는 많이 좀 낮아졌어요.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설명하면서 살짝만 너무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또 이제 다른 게임의 디테일 설명해 주면 좀 알아듣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공부하고.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사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주사위. 주사위. 여기 보시면 주사위가 있는데 네. 하얀색 주사위하고 이제 파란색 주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주사위는 이제 공용 주사위입니다. 네. 이게 마치 그 그랜드 오스트리아 하틀처럼 네. 공용으로 쓰는 주사위고요. 그래서 선플레이어가 이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세팅을 네. 여기다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1, 2, 3, 4, 5, 6 표시가 되어 있죠. 네, 네, 주사위 굴려가지고. 그래서 2는 2에다가.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이런 시스템. 6은 6대로 이제 이게 배치를 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주사위, 개인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 플레이하면서 숫자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주사위가 좀 늘어나면 처음에는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점점 늘어나요. 네, 점점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늘어나듯이 신앙 트랙이 여기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디스크가 놓여 있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디스크들이 있죠. 네. 이런 디스크들이 이제 전진을 하게 됐을 때 여기 네. 주사위 숫자가 있어요. 1, 아~ 2, 3. 네. 처음에 1 있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신앙 넘어가면 2가 넘어가면 주사위가 하나 이제 추가되는 거고 또 3을 넘어가면 주사위가 하나 또 추가되는 거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최대 이제 개인 주사위는 최대 3개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이 공용 주사위도 플레이어가 이제 흰색 주사위를 최대 3개까지만 쓸 수 있어요. 흰색 주사위도 최대 3개, 파란색 주사위도 최대 3개. 그래서 네. 한 명당 최대로 쓸 수 있는 주사위 수는 6개가 됩니다. 4개부터 시작해서 5개, 6개. 네,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사위 얻은 거는 보통 지금 개인보드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라운드 시작 때 이렇게 굴려가지고 네. 보통 이제 개인보드 왼쪽에다 이제 배치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개인보드에는 또 개인 주사위를 이렇게 배치하고 위에다가 네. 공용주사위 갖고 온 걸 배치하고. 요거는 이제 공용보드 네. 밑에다가 공용주사위 걸 배치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세팅이 덜 됐는데. 네. 지금 이걸 보시면, 어, 이게 지금 뭐냐. 정신이 없어. 네, 이거 많습니다. 이게 사실. 카드 말씀하시면. 아, 여기다도는 주교 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주교 타일. 카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타 마리아. 산타 마리아는 어 제가 이제 펀딩했을 때 이제 주사위로 이제 신대륙 개척. 신대륙을 개척하는. 네, 신대륙 개척 테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기도하면서?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도 네. 들어가는 거고. 아, 선교 테마가 들어가서. 네, 선교하기 때문에 네. 신대륙이다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하기 위한. 아, 그리고 지금 개척을 이미 하고 있어서 이, 이게 네. 개척지인 거예요. 아, 개척지에다가 이것저것 막 건설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건설을 하고 그리고 이런 주사위들은 일종의 이제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내 지역을 꾸미는데 예, 타일도 갖다 놓고. 그렇죠. 타일도 아니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 선교사만 온 게 아니라 뭐 학자도 오고 뭐 주교도 네, 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막 이제 있고요. 이런 특수 네. 요소들 이게 지금 이런 타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학자 타일이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교 타일이고요. 네. 학자 타일. 진짜 여러 직업이 오는군요. 심지어 총독도 나옵니다. 총독. 아, 그래요? 총독. 뭐 점수 내는 트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어, 되게 많아요. 이 게임에. 아,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리 많고 막 네, 되게 전략을 해야 되는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오, 이게 지금 절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여기는 이제 해운 타일이 놓여있고요. 네. 이런 해운 타일들. 저는 지금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런 타일들이 이제 놓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자 타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학자 타일이 잘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을까? 아, 근데 확실히 조금 트레이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아 이건 학자가 아니라 이것도 마야 문명이랑 또 이제 마야 문명 학장까지 끼워서 학장 끼면 이제
이 게임이 특이한 게 네. 약간 비대칭으로 또 게임하는 게 있어요. 한 명이 마약 문명을 담아서 아, 나머지 플레이어들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네, 선택 요소입니다. 모드죠? 예, 예 모드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마약 문명을 담당하게 되고 아크 에너미 같이 다른 플레이어들은 개척 뒤 탑을 그 플레이어 담당하게 돼서 이게? 이 마야 문명 이쪽 사람이랑 뭐 교역도 좀 하고 요소 엄청 많네. 네, 좀 요소가 되게 잘. 이게 요게 이제 학자 타일, 학자 타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시작할 때 랜덤으로 네. 깔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보고 이제 전략을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어떻게 점수를 얻어야 되는지 네, 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를 네. 얻으면 좋을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학자 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승점을 얻는데 이제 네. 게임 끝에 승점을 얻는데 필요한 타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교 타일 같은 경우에는 게임 하면서 패시브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패시브. 아 능력 계속 네. 발동되는. 그 계속 발동 능력을 제공해 줘요. 아 이거 능력 약간 스킬 트리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저도 이런 게임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좋아할 게임이다. 저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임 만드는 게임이 우리 딱 스타일이야. 근데 저랑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너무 재수없게 하니까. 사드론. 항상 이런 게임만 사드론. 얘는 되게 재수없게 해요. 그래서 스타일이 있나요? 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얘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플레이어가 이제 이걸 다 얻는 게 아니라, 네. 플레이어가 다 얻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신앙 트랙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이렇게 디스크를 놓아두고, 전지를 하게 되면 전지를 이게 하게 되면 여기 뭐지 몽크 표시가 있습니다. 수도승 네. 표시가 있어서 이게 수도승 표시예요. 여기를 딱 통과하는 순간 이제 주사위도 네. 늘어나지만 네. 플레이어마다 이런 몽크 토큰이 수도승 토큰이 각각 6개씩 존재해요. 네. 이거를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에다가 그래서 내가 여기다 배치하면 이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승점을 이제 게임 끝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거 만약에 배치를 못하면 요거는 그냥 내 점수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여기 들어가면 저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지만 표시를... 여기 지금 아이콘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친절하게 네. 다른 플레이어 이미 들어가 있는 데가 한점 아~ 된데 들어가게 되면 아~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네. 약간 이제 시스템이 또 이제 네,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면 좀 손해인 게 좀 있습니다. 돈을 막 갖다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딴 데 들어가죠. 다른 데가 좋으면 또 딴 데 그렇죠, 들어가죠. 그렇죠. 예, 딴 데 막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후턴, 그러니까 보통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다 서로 다른 데로 들어가게 돼요. 네. 돈 주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이 게임이 또 재미난 게 이 돈이 네. 또 게임 행동이랑 연관이 되게 깊이 있어요. 네, 이게 돈이 그냥 막 쓰이는 게 아니라 네. 플레이어의 행동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요. 지금 플레이어 턴이 되면 네. 요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타일 구입인데 지금 타일 세팅이 안 돼 있는데 타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도 딱 기능이 딱 다른 거죠. 네, 지금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고 사는 거예요, 맞춰서. 이게 라운드마다 공개가 몇 개만 돼가지고. 라운드 몇 개가 공개되냐면, 이제 확장을 포함하게 되면 12개가 공개되고, 라운드마다. 하지만 잘하려면 외워야겠지. 아유, 외우니까. 아, 그거까지 안 해주세요. 엄청나신 분들이냐? 아니, 외워서 그러지. 이기려면 와, 외워야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타일들을 구매해가지고 바로 개인보드에다 배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던 퍼즐 요소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또 잘 맞춰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 그래도 퍼즐 좀 양심적이다. 덩어리가 좀 크네. 아니, 뭐 되게 막 작아가지고 막 네. 뭐야,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많잖아요. 막 오딘 같은 거. 아, 그렇죠. 엄청 짜증나는데. 그렇죠. 얘는 좀 양심적이네. 네. 그래서 이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배치가 가능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타일들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이에요. 네. 아, 이런 것도 다 기능이에요.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입해서 배치를 채우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채우게 되면 또 행동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플레이어한테 이득을 그렇죠. 또 갖다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행동 진짜 필수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 표시가 바로 돈을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를 쓰면 네, 이게 어떤 식의 시스템이냐면 네. 내 차례가 됐을 때 돈을 이번 라운드에 처음 딱 돈을 쓰게 되면 1원을 써서 요 공간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혜택을 받아요. 아.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요게 있는 공간을 활성화 시킬 때는 2원이 필요해. 돈 비용이 늘어나요. 아. 다음에 할 때는 3원이. 네. 다음에 할 때는 4원이. 게임 끝날 때까지 리셋은 안 되고 계속 누적되고 여기는 언제나 쓸 수 있는 모드가 똑같이 이렇게 칸이 있지만 내가 그렇죠. 쓰기에 따라 돈을 네. 얼마에 계속 따라서. 쓰게 되고요. 오. 라운드가 끝나면 다 비워집니다. 아 그래요? 네, 라운드가 되면 비워집니다. 다시 또 리셋 다시 또 리셋되면서 또
채우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행동을 많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내니까 점점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꼭 필요한 데다가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돈을 네. 받으면 네. 그 플로우 이런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거의 생기는 거예요. 네. 운동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판에서 할 행동들이 네. 달라지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막 기피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딴 데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승점 얻기에 막 들어가요. 그렇죠. 남한테 혜택 주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공용 주사위나 이게 파란색 주사위와 흰색 주사위를 둘 다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흰색 주사위나 내 개인 주사위 중 하나를 가져와서 배치를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네. 흰색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위치 지금 2번 위치가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2열에 놓는 이유가 있구나. 네. 아. 2번에다가 놓고 네. 세로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주사위를 딱 판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보면 하다 보면 개발하다, 남이 막 가져가죠. 그렇죠. 내가 나 지금 2번 주사위에 써야 되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주새끼가 가져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남의 주사위. 텅비어있는데. 아, 네. 거기다가 남의 거 보고, 견제 요소도 조금. 맞아요. 남 하는 거 보고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남의 거 보면서 막 해야죠. 아, 원래 그렇게 하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재밌겠다. 우리는 그렇게만 해요. 우리는 그렇게만 하는데. 네. 그리고 다행히 이 게임은 이런 공용주사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주사위가 있습니다. 아, 아, 다행이죠. 아, 이거는 남한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번엔 이제 가로줄로 이제. 야, 이거 요소가 기가 막히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게 순서가 또 중요해요. 네.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행동을 하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특히 여기 보시면 이 배 모양은 네. 이런 배 타일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렇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막 자원들을 얻어요. 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런 행동에 막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쉬울 때가 많아요. 내가 구입을 하는데 뒤에는 내 필요한 자원이 막 나오는데, 먼저 구매는 해야 되고 뭐 엄청 아쉽죠. 공용 보드에서 개인 보드로 가는 이 주사위 시스템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비슷한 게임은 많은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주사위는 왼쪽에서부터 다 이렇게 가요. 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가요. 네.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 공간을 이렇게 막게 돼요. 그래서 제약 요소가 또 생겨요. 한번 할수록 한번 하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혜택 받았던 공간을 이렇게 막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파란 주사에 살을 해도 여기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나름 자기 효율적으로 하려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식의 순서로 해야 될지 혹시 네. 근데 이 갈림길이 예, 예. 이렇게 타고 오다가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또 다른 이제 효과가 갈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파란색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돈으로 한다고 했죠. 이 돈도 막는 요소예요. 이게 돈을 막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 공간은 못 쓰는 겁니다. 아, 주사위도 못 쓰게 되고 막 다 이게 막히겠죠. 그래서 라운드가 지나가면 제가 여기 하고 공간들이 막 채워지면서 행동의 제약이 이제 많이 생기고 네.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죠. 플레이 타임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플레이 타임은 이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시간? 2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약간 중국 이상.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요. 네, 무게감이 생각보다 있어요. 지금 양 뭐 다 보여드리지도 못한. 예. 빨리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저만의 공간이 아니죠. 곰잼님이 오셨는데 네. 방송 열심히.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좀 중급 전략. 네. 근데 규칙 자체는 좀 초급이라고 중급보다 좀 낮아요. 아, 그래요? 규칙 자체는 좀 왜냐면 시간이랑 이런 룰북을 거는... 좀 보시면 얇아요. 그렇죠. 사실 예, 지금 2시간 얘기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룰북이 분명히 룰북이 얇았는데. 룰북이 얇았는데. 룰북이 얇아. 시간인데 팔쪽이에요. 팔쪽. 공파는 팔쪽. 네, 좋다. 그리고 이제. 확장도 8쪽. 네. 우리 배우기 좋아서 좋죠. 네, 배우기가 되게 쉬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본판에 좀 익숙해지고 나서 네. 확장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더 다양하게 좀 더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 확장에서 지금 밑에서 지금 시연할 때는 요 네. 총독을 지금 끼고 하고 있거든요. 총독. 예. 확장에 들어가는 게 총독. 네, 지금 총독 한 4가지 모듈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연하는 거는. 요것도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지금 시연할 때 쓰고 있거든요. 총독 위치는 이제 좌측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하고 고정 위치. 여기서 네. 시작을 해가지고 총독이 게임 끝에 점수가 있어요. 아, 따로 카드가 있구나. 네, 여기 보시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처음 위치는 마이너스 12점이에요. 아, 이거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총독. 끝으로 가면 플러스 10점. 네, 총독 움직여야 됩니다. 아, 이게 또 고민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 총독을 움직여야 돼. 이 총독이 어떻게 움직이냐? 주사위를 가지고 움직인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는 거예요? 네,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우야 진짜 우리 진짜 잘 쓴다. 네, 1번 네. 주사에 지금 총독 1번 위치잖아요. 네. 1번 주사를 딱 하얀색으로 쓰게 되면 얘가 이제 세로로 활성화되는데 총독은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 피해가는구나. 네, 피해가는 거예요. 아, 예. 그 주사위를 던지면 피해가요. 그리고 아, 이제 산타마리아 펀딩 안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아, 정식 출신은 지금 정식 출신은 정확히 네. 시골 좀 넘어서 시골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단순히 지금 총독 이동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점수가 근데 높아지니까 그렇죠. 열심히 이동시켜요. 이게 또 재미난 요소가 네. 총독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 플레이어가 또 혜택을 막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총독이 지금 요 공간이 생겨 있잖아요.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요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혜택을 받습니다. 아, 총독도 일을 하는구나. 일이야. 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나 이렇게 치워버리는 줄 알았지. 아, 어, 일도 하는군요. 총독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고민할 때 한층 더 고민이 되는 줄 알았네. 총독이 가는 길을 만들어줘야죠. 아, 그래서 네. 혜택을 막 받아야 되고. 아, 참 센스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요것만 해도 또 재미가 확 올라가요. 이것만 껴도. 하지만 다 껴서 나온다. 밖에 이것도 네. 뭐 되게 많습니다. 지금 뒷면에 네. 보시면 네. 확장에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야, 한 방에 보면 어렵겠는데? 한 방에 보면 미치잖아요. 네. 스플렌더처럼 막 붙였다 뗐다 하시는 거예요. 네, 원활하죠. 그리고 이제 네. 대사 또 확장, 여기 요게 또 확장이에요. 지금 여기 대사도 와요? 예, 대사. 대사도 와. 아니, 시민께서 나라를 차리게 하네요. 요요 대사. 요거가 네. 요것도 이제 약간 인터랙션을 조금 강화시키면서 네. 플레이 타임을 좀 줄여주는 효과예요. 요거 요 두 개 추가되는 걸로 아, 그렇죠.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어요. 혹시 펀딩이랑 리테일이랑 가격 말고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지금 리테일 경우에는 네. 지금 보드엠에서 네. 특가 판매를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아마 펀딩 하시면 되겠네요. 펀딩 가격보다는 약간 올라가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올라가고 싸게 팔면 배신이에요. 이제 그때만 아마 지금 미니 확장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 그래요? 이 카드로 구성된 미니 확장이. 그걸 또 노리시면. 네, 그거 이제, 그게 미니 확장이 또 추가되면 원래 이제 그 가격도 좀 대복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그냥 포함해서 또 미니 확장이 들어가면 네. 또 뭐가 생기냐면은 네. 각 플레이어별 나라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막 이러면 이게 비대칭. 기업처럼. 네, 그렇죠. 개인 능력이 막 생겨요. 난이도가 얼마나 차이 나죠? 네, 확장 뺐을 때랑 안 뺐을 때랑. 확장 뺐을 때요. 우선은 하나만 이렇게 총독 모드 하나만 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진 않아요. 네.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지 룰 자체는. 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네. 않아요. 근데 원래 보드 게임은 좀 머리 아파가면서 해야 재밌어요. 내가 뭐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마는데 으아 이 총독 새끼를 어떻게 해? 약간 이렇게 되면. 이게 산타마리아가 괜찮은 점이 네. 규칙 자체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확장도 네. 규칙을 막 엄청 복잡하게 넣는 게 아니라 조금만 넣는 것만으로도 재미하고 네. 뭐 이런 다양한 요소를 해가지고 리플레이성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아마 그래서 처음 익히실 때는 뭐 본판 먼저 좀 하시다가 네. 좀 익숙해지고 하면 나중에 확장 요소를 하나씩 껴주시면 아마 좀 더 게임도 오래 즐기고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원게임즈에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이랑 그런 것도 것들이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올 네. 예정인 거는 지금 계획으로는 뭐 네. 10월이나 뭐 이때쯤에 네. 삼국지 리덕스를 삼국지 지금. 리덕스 네, 삼국지 리덕스 3인 전용 게임이고요. 네. 플레이 타임은 이제 120분에서 180분 네. 삼국지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위초고 네. 진짜 삼국지 느낌이 나는 게임이다. 그냥 네. 파티 게임이 아니라 파티 게임은 전략이구나. 네, 전략 게임이에요. 네. 제대로 된 전략 게임이어서 네. 아, 3인이서 할 수 있는 정말 나라 장수도 많이 등장하고 또 이제 또 삼국지 덕후들 좋아하겠네. 그렇죠. 애정도 실제 있고 장선미는 안 그러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게임 룰북도 막 대단하게 사실 보시면 또 되게 알찬 게임이에요. 게임이 막 엄청 내용물도 이거에 뒤지지 않아.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10월 이후에 10월 네, 그쯤에 네. 아니면 좀 늦어져도 뭐 10월쯤에는 올해 안에는 이제 펀딩에 들어가서 아마 내년 초에는 출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막 준비 중이에요. 막 룰북도 번역 중에 있고 막 작업을 막 열심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열일하시니까 좋네요. 완전 게이머스 게임이라서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옛날에는 이제 게이머스 게임은 사실 네. 한글로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계속 내주시니까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할 때는 이제 또 이제 또 저런 게임이 좋긴 하지만 예, 예. 제가 할 때는 또 이렇게 게이머스 게임이 좋은데 아. 이게 사실 내기 힘들거든요. 아 맞습니다. 확실히 얼마나 팔리나 이제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 아 그럼요. 근데 이게 펀딩을 통해서 하니까 확실히 열심히 해주시니까 선 구매, 선 결제 이런 것도 예, 좀 예. 많이 해주시고요. 아. 게임 좀 많이 내주시면
아예 좋겠습니다. 정말 디스 오브 마인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디스 오브 마인 저희 예. 한번 플레이 영상 한번 찍어볼까 지금 아, 생각 중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거는 혼자 하셔야죠. 아니 근데 그 좀 집중해서 조세명도 좋지 않나? 아 디스 오브 마인이 그리고 또 번역이 아, 되게 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네. 아마 그 번역을 읽으시면 저도 모르게 네. 너무 몰입하실 겁니다. 네. 그게 그게 진짜 진짜 기대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인성 쓰레기 막 맞아 원래 게임 자체가 사람을 계속 갈등하게 거기다 나 알잖아요. 나 또 방송이면 또 착한 척하는 거 그럼 또 금방 망한다고 게임이 알지 착한 척하다가 망하는 거 약간 어쨌든 너무 기대되는데 어쨌든 오늘 저기 성황 게임즈에서 브루시님이 네. 나오셔서 산타 마리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정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 제가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세요. 아예 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